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부 사역, 후반부 사역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반부 사역은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기록이 되고요. 후반부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그 메시지가 담겨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그 정점, 어떻게 보면 이제 터닝포인트죠. 그걸 그 전반부 사역을 마치고 후반부 사역으로 넘어가는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방금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그리스도 고백. 그것이 이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를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백과 십자가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고백이 있은 직후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의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이것만 생각했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리스도로 고백되신 그 다음부터 십자가를 얘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없듯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시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지금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몸으로 제대로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국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일제의 침략과 지배라고 하는 정치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민족이 고난당할 때, 민족이 어려움당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민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이제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897년 성탄절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에는 십자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게 됩니다. 결국 태극기라고 하는 애국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종교는 십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나라를 위하여 구국기도회를 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되찾는 국권, 그래서 나라가 다시 자유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새날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꿈을 가지고 이제는 민족의 순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905년 을사 5조약이 을사 늑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이제 구국기도회를 했던 기독교인들이 점점 일제가 이 탄압과
집에 침략을 계속해서 강요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구국기도회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제 민족계몽운동, 민족저항운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907년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1907년은 대붕운동, 평양 대붕운동의 해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한 그 해는 우리 민족이 가장 극심한 민족의 침략으로, 외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순환당하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는 대붕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로 6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해서 민족이 순환당하는 모습입니다. 해금일사 사건이 일어나죠.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하죠. 결국 정미칠조약을 체결해서 우리 내정권까지 빼앗아가죠. 군대까지 해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시기가 됩니다. 자, 이 부흥운동과 이런 민족운동, 어떻게 보면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이 두 가지 사건이 1907년에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한국교회가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 상반기에 대부흥운동 기간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부흥운동의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지만, 후반부에는 순환당하는 민족 현실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907년 8월이 되면은요, 그때가 의병운동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이 죄복을 벗긴 구한국 부대 군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일본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벌일 때거든요. 이때 대한매일신문, 신보라든지 황성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민족주의적 우리 기독교 일반 언론이 있는데, 이 민족지에서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1907년 8월 24일에 아주 흥미로운 신문 보도가 납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기도 이천에서 구연영, 구정서, 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 구몰,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 제목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희생됐다. 바로 의병운동이 한창 일어날 때인데, 구연영, 구정서 이 두 분은 뭐냐, 이분들 다 감리 전도사였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분들이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군 헌병대에게 체포돼서 재판도 받지 않고 이천 장터에서 미류나무에 두 손을 묶인 채 공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걸 매일신보가, 대한매일신보가 보도를 한 거예요. 자, 구연영, 구정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구연영, 이분은 원래 능성구시 전통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대로 벼슬을 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원래 경기도 광주 도청면, 거기가 그분의 고향이었습니다. 궁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래, 거기 출신이었다가 이제 서울 가서 그 부모님 때 서울에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이분이 1895년, 그때가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난 때잖아요. 그리고 바로 단발령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의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교 선비들이 중심이 돼서 머리를 어떻게 자르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나는데, 구연영 씨가, 그땐 예수 믿기 전입니다, 이분이 1895년, 이걸 을미의병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을미의병의 중군장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김하락이라고 하는 이 의병장과 함께 결탁을 해서 경기도 이천, 광주, 장원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의병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러나 일본에서 들여온 신무기에
이 뭐 죽창이나 농기구 가지고 이게 정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경상북도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경상도 의병진하고 연합해서 투쟁을 하다가 쇠불리를 느끼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의병운동을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6개월 동안 집과하고 있다가 생각한 것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상동교회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이 구형에 처음 찾아와가지고 세례를 준다 그랬을 때 바로 세례를 주지를 않았어요. 3년 동안을 세례를 지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세례 받겠다고 해서 문답을 하다 보니까 세례 받는 이유가 종교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데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미국 선교사들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선교사님들을 보기에 그거는 세례를 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유보를 한 거예요. 그 시기에 이분은 뭘 하느냐? 매서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팔러 지방을 다니는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을 파는 것은 뭘까요? 이게 초기에 이제 전도자들이 매서인 혹은 권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전도부인이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성경책을 그리고 전도지를 지방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팔면서 전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양반이 이 책을 팔러 다닌다는 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도 자기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이제 자기가 나라를 되찾는데 이제 좀 기독교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3년 동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팔러 지방지방 다니다 보니까 결국 민초들의 삶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자기는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했고 지금까지는 중군장으로 의병장으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지휘관으로 살았지 이렇게 밑바닥의 삶의 현장을 보질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3년 동안 결국 그 역할을 하면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